뮤직비디오 그리고 계속해서 타이틀곡 쉰까지 무대에서 만나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옆에서 계속 봤는데 지켜봤는데요, 이 다양하게 다 담겨져 있네요, 이 음악에. 그러니까 대놓고 귀여운 것도 아니면서 고급스러우면서도 귀여우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무대까지. 예. 너무 첫 앨범에 다 담은 거 아닙니까? 예. 아주 욕심이 많은 그룹입니다. 1급입니다. 시 들어봤습니다. 이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말씀부터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기자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대중들도 아이돌 음악을 차에서 듣기가 약간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예, 강력한 비트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예, this, 요거는, 네, 예, 저도, 예, 따라할 수 있는, 예. 요 안무가 어디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this, 예. 이 안무는 영화 내부자들을 보면은, 예. 이병헌 선배님께서, 어허!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하자 치는데요. 예. 거기서 모티브를 따서 양호 선생님께서. 아, 네, 이병헌 씨 그 손들림 연기를. 네. 오, 야. 재미난 친구들이지. 보통 이 안무 같은 경우는 외국 뭐, 니오나 어디나 뭐 이런 거는 저스틴 팀버레이크 이렇게 네. 안무를 따오는데, 네. 이병헌 씨한테 안무를. 네, 이병헌 씨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이병헌 선배님 꼭 뵙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꼭 한번 같이 찾으시죠. 네. 꼭 한번. 이병헌 선배님도 유튜브 쳐주시기 바랍니다. 중독성이 강해요. 그리고 멜로디 라인도 너무 잘 나온 것 같고요. 거기 안무도 대놓고 마냥 귀엽지만은 않고 군무도 딱딱 맞아떨어지면서 또 요즘 또 젊은 친구도 좋아하는 또 상큼한 느낌까지도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안무 연습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없었어요? 어땠어요? 아무래도 이제 포인트 악보만 좀 많다 보니까 연기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만약 이제 군무나 멋있는 모습보다는 조금 자연스러운 연기를 연습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많이 서투다 보니까 연습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그냥 탄탄한 멋있어. 와, 그걸 뭐예요? 그건 다 미안한데. 그 부분 담당하게 나올 때도 굉장히 안무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네. 한번 그러면 누가 제일 담당해요? 아, 제일 담당 리더. 리더가 그럼 제일 담당해. 노래를 좀 불러주세요. 네, 어느 정도 담당하지? 네, 아무 포인트가 가사가 담당함이라서 네. 고개를 조금 치켜들고 네. 멋지게 나가는 게 포인트인데요. 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냥 담당한 게 멋있어. 남들을 디스 하기 싫어해. 오. 그럼 이거 치면 담당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한번 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 안무들이 요즘 너무 그 아이돌 분들 보면 하이클래스의 그런 안무들을 연출해서 네. 우리도 쉽게 따라하지 할 수 없는 안무들을 하는데 이금 비밀은 동작도 다 맞으면서 안무도 굉장히 재밌네요. 네, 예. 어때요? 그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과 대만에서 벌써 큰 인기를 네, 얻고 네.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이렇게 내라고 얘기할 정도는 정말 큰 아니 얘기 좀 하죠. 본인 자랑을 해주세요. 네. 아직 그렇게 정말 대단한 인기라기보다는 워낙 선배님들께서 좋은 길을 많이 만들어주셔가지고 저희가 데뷔 전에 운 좋게 장기 공연도 큰 방송에 설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일본이나 대만 팬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큰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대만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앞으로 그러면 국내 활동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속해서 네, 네. 해외 활동 계획도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제일 먼저 앞두고 있는 해외는 그 일본의 삿포로 눈꽃 축제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GFSC라는 기관이 있어요. 네. 저희가 우리 좋게 1년 동안 홍보 대사로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그 눈꽃 축제 이제 뭐 방탄소년단 선배님들, 레드벨벳 네. 선배님들께서 먼저 이렇게 좋은 공연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우리 좋게 같이 공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방탄, 레드벨벳 다음에 1급 비밀이었다. 아, 그렇게
아니에요. 그렇지. 아, 그런 지금 순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네. 지금 홍보대사 됐잖아요. 그렇죠? 네. 되고 싶은 게 아니고 됐잖아요. 예. 우리 그럼 막내가 지금 겨울이고 네. 여기 또 많은 기자님들 오셨잖아요. 네. 막내가 눈꽃 같은 표정으로 아, 예. 네. 이곳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면 막내 한 발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예. 손으로 얼굴 가리고 예. 눈꽃 같은 표정. 여러분께 들어갑니다. 나 눈꽃 축제 홍보대사예요. 3, 2, 1, 큐. 아유, 야, 눈꽃 같다. 감사합니다. 우리 막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가장 맞춤도 가능해요, 여러분. 네, 가능합니다. 아니, 가능해요, 혹시? 기사, 예. 기사님들 속이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예쁘게 찍어주세요. 네. 어느 정도의, 연륜이 있는 눈꽃. 3, 2, 1, 큐! 깊이가 있네. 깊이가 있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멤버들. 사실 그 가수분들이 무대에서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또 무대뿐만 아니라 각종 뭐 예능이나 드라마나 여러 방면에서 아이돌들을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개인기를 좀 알아볼게요. 네, 요즘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두세 개 정도는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든든하잖아요. 네. 네, 멤버들끼리. 자, 그러면 어떤 계획이 좀 준비하셨나요? 오늘 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선물로 주세요. 아, 제가 저희 팀에서 개인기 몰래는 제일 많은데요. 아니 이렇게 잘생겼는데 그래요? 어떤 계획이에요? 제가 1점비밀이 네. 데뷔를 VF 방송을 했는데 네. 그때 제가 잠깐 성대모사를 했거든요. 누구 성대모사 했어요? 인물이 아니라 예. 지하철 안내방송 성대모사를 했습니다. 아, 지하철 안내방송 성대모사. 네, 예. 했는데 댓글에 되게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과연 팬들에게는 반응이 뜨거웠는데 우리 기사님들에게는 반응이 어떨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부담이 되거든요. 가수가 사실 무대에서 노래만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러면 안 돼요. 예, 자 지하철 어디 국내 일본 지하철인가요? 국내인가요? 국내 지하철 중에서. 아, 대만 쪽 아니고. 네. 국내 지하철입니다. 3, 2, 1, 큐. 오밤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홍대 입구역입니다. 내리시면 오른쪽입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홍이 유니버시티. 홍이 유니버시티. The door is on your right. 지방당자스 홍대입구 홍대입구장 친한 새끼와 홍대입구 홍대입구 애니스. 앞에 나온 네. 앞에 나온 멜로디 좀 막 잘 살렸네. 예, 그게 어떤 음악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 차사로 그렇죠. 네, 진짜로 나온 거지. 어떻게 시작하는 거 시작. 오밤바바바 절대 응답이네. 도레미 정확히 집네 멜로디를 그렇죠. 네. 자, 그럼 또 개인기 있습니까? 제가 이제 네. 몸이 조금 많이 유연한 편인데 신체 개인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신체 개인기. 제 손가락으로 이제 가족 노는 걸 좋아해서 네네. 손가락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자주 웨이브가 되는 편이고요. 심하게 거기서 이제 손가락이 여기서 퍼핀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뒤로 아예 접히는 그런... 잠깐만요. 여기 이게 이제 뒤로 간다는 얘기죠? 네, 이 손가락이 여기로 거의 이건 뭐 예 스타킹 깔인데. 자 시작. 야 이거 너무 심해서 기사님들도 안 찍는다. 이거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 말씀드리고 예 또 있습니까? 제가 네. 저 생각에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개인기가 하나 있는데요. 유명한 한국에도 일본 애니메이션에 네. 도라에몽이 있거든요. 있죠. 네, 그래서 도라에몽의 대사를 하나 따라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도라에몽. 이곳으로 도라에몽을 한번 초대해볼게요. 되게 짧으니까 비교를 드려주세요. 네. 이거 드라이버 생대모사입니다.
있습니다. 우리 일단은 남자 기자님 분들은 표정 많이 굳었고요. 여자 기자님 살짝의 미소 올라왔었네요. 예. 잘했어요. 우리 그 리드 보컬이 어떤 분이시죠? 예. 얘기 보면서 가장 음악을. 예. 오늘 와주셨는데 그래도 어센 라이브 살짝 예 노래 가능해요? 네. 야 바로 나오네. 무슨 신인들은 덜컹하는데 그래요. 그럼 뭐 살짝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There's a fire starting in my heart, reaching a fever pitch and bring me out the dark. Finally I can see you crystal clear. Go ahead and send me out in the aisle of your ship there. The scars of your love remind me of us. They keep me thinking that we almost had it all. The scars of your love, they leave me breathless. I can't help feeling we could have had it all. Rolling in the deep, you had my heart inside of your hand, and you played it to the beat. 거기서 천천히 넘어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일본말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난 자꾸 일본 내가 배우가 누구 부르는 줄 알고. 오바바라. 예. 좋습니다. 예. 우리 그 일급 비밀 사실 그 데뷔한 지 이제 4일 됐습니다. 4일. 그렇죠? 네. 예. 앞으로 이제 갈 길이 많이 남았어요. 예. 지지하고 파이팅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는요.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 강력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으면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릴 거고요. 예, 기자님들. 1급 비밀에게 좀 궁금한 점이 있다. 그리고 요즘 또 아이돌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아이돌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한류가 대한민국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아시아 전체, 전 세계에서 많이 열광을 하는데, 우리 1급 비밀에게 좋은 질문, 궁금한 점, 질문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을 들어주시면요, 저희가 마이크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님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우리 마이크졌고요. 예, 편하게 예 질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 우리 뒤에 계신 예, 기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쪽, 예, 뒤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슈데일리 전예슬 기자고요. 네. 데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두 가지 드릴게요. 그 1급 비밀 팀명은 멤버들이 이렇게 제안한 건가 싶어서 전화드리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요즘에 청량돌이나 아니면 청정돌 같은 수식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1급 비밀은 얻고 싶은 수식어가 있는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목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기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네, 먼저 일급비밀이라는 팀명은요. 네. 저희 대표님께서 너무나도 저희랑 이제 같이 상의를 하고 저희 같이 만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편이라서 네. 같이 이제 정하게 된 이름이고요. 저는 이제 뭐 세븐스톤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아, 일급비밀 전에는? 네, 일곱 개의 뭐 원석이라는 뜻을 담기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더 포부를 담긴 일급비밀이라는 팀으로 변경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저희들이 원하는 이제 그런 수식어 같은 경우는 친근도를 가장 이제 받고 싶은데 친근도 네, 아무래도 많은 대중분들과 조금 더 친근하게 소통을 하면서 저희들의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의 목표이자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네. 저희가 이번 뮤직비디오 컨셉이나 앨범 컨셉을 보시면 약간 이렇게 하얗고 되게 맑은 이런 이미지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우유돌이라는 밀크돌 우유돌이라는 딸기돌 같은 느낌도 나고요. 네, 딸기돌도 있고요. 네. 우유돌이다. 네, 유통기간 안 지난 걸로. 네, 신선한 네. 우유로. 예, 우유돌, 밀크돌이 또 목표다 라는 얘기가 네.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1급 비밀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뜻은 알겠는데 1급 비밀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원래 네. 저희들끼리 이제 항상 그 1급 비밀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을 했었어요. 무슨 대화를 하다가도 선생님한테 이건 얘기하지 마 1급 비밀이야 이런 단어를 했었는데 저희들끼리 어떻게 이제 팀명을 정하다가 후보인 이런 이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했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1급 비밀이었었는데 그걸 대표님께서 보시고 팀명을 하면 어떻겠니라고 이제 처음에 장난을 던지셨다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또들 생각을 하고 대표님을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되게 정해진 이름인데 뜻이 굉장히 너무 포부가 담겨있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이름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 그 이름을 던졌을 때는 모두가 아니 장난하지 마세요. 이제 진짜 이름이 됐어요. 네, 가끔씩 저희가 이제 길거리 다니다가 음식점에 가면은 팀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저희가 1급 비밀입니다 라고 하시면 에이 왜 그래 빨리 말해줘요 라고 하시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거 말씀해드리면 바로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리더는 지금 몇 년생이에요? 저는 이제 96년생. 그래요. 아주머니 연기까지 해주시면서 미담을 얘기해줬습니다. 자, 다음 주면 또 편하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궁금한 거 또 우리 1급 비밀에게는 또 쉬어야 되고 살인됩니다. 예, 좋은 얘기, 질문 주시면 저희가 아주 솔직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쪽에 계신 것 같은데요. 마이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일 인기가요를 통해서 데뷔를 했고요. 데뷔 동시에 아주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1급 비밀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뱀핑포트 김지영 기자고요. 데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전에 답변하실 때 좀 멤버들 성함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아까 붐씨도 그랬지만 좀 다른 아이돌이랑 차별화된 매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뭔지 좀 멤버들 이름 입으로 듣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3부작을 컨셉으로 잡았다고 하셨는데 이미 뭐 여자친구나 다른 아이돌도 3부작을 많이 했잖아요. 데뷔 때부터 3부작이라는 콘서트를 잡은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자, 얘기해볼까요? 멤버 이름도 함께 얘기해주세요. 아, 네, 저희 지금 리더를 맡고 있는 아이인이고요. 저희가 학교 시리즈 3부작은 학교에서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매력이나 이런 컨셉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저희가 그 세 가지의 이제 그 컨셉을 미리 정해둔 상태고요. 그리고 그 정해진 컨셉이나 그런 새로운 매력들을 세 가지 포인트로 좀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3부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 그리고 우리 그룹만이 갖고 있는 다른 그룹과는 다른?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 타이틀곡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곡 프로듀싱도 많이 하는 편이고 안무 구성도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7명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각자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무기들이 굉장히 뚜렷해요. 그래서 저희가 데뷔 초에는 살짝 걱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그 7명에서 색깔이 다 뚜렷한데도 잘 섞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보여드릴 수 있는 색깔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자 갖고 있는 무기를 살펴볼까요? 네. 이름과 함께 나는 이런 무기가 있다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저는 1급 비밀의 스파클링 요한입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멤버들에 비해서 또 미소가 또 환하고 너무 잘 턱턱 튀는 또 그런 매력이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하게 봤네요. 네. 예. 자,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1급 비밀 막내 경아입니다. 저는 이제 겉모습과 달리 좀 엉뚱한 매력이 되게 많고요. 제가 말을 잘 이제 좀 제 식대로 많이 바꿔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경아어 이런 말도 나오고요. 또 이런 귀여움에 담긴 조그만 섹시미, 남성미도 많이 담겨있으니까 주의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성미가 어디 있어요? 요번에 저희 수록곡 썸띵 스페셜에 네. 제가 인트로 파트에 가장 섹시한 파트를 맡았거든요. 그 부분을 또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니 아까 보니까 뒤태가 네. 이제 춤인데요 저희 네. 이 포즈에서 제가 섹시함을 터뜨리겠습니다. 네, 뒷모습으로도 좀 보여주세요. 뒷모습. 네, 저쪽 보고. 네. 예. 매력적인 막내의 모습입니다. 예, 남성적인 모습.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네. 네, 안녕하세요. 1급 비밀에서 랩하고 있는 우영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타이틀곡이랑 저희 수록곡 여러 곡에 랩메이킹 참여를 했었고 앞으로 계속 작사를 해서 앨범에 참여를 좀 할 예정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학을 좀 다녀와서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글로벌하네요. 그러면은 멤버 활동을 하면서도 만약에 쇼미더머니나 이런 랩 쪽에
네. 오디션이 진행이 되면 도전할 의향도 있어요? 네, 그런 기회가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전부터 너무 해보고 싶었던 것도 많고요. 네. 쇼미더머니 너무 즐겨봤어요. 나가고 싶어요? 강혜 네. 한마디 하세요.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시즌 6인가요? 6인가요? 네, 6. 6에 만약에 하게 되면 네, 나가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나도 포부도 얘기했고요. 우리 리더의 무기. 네, 저는 리더를 맡고 있는 아인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팀 내에서 퍼포먼스의 이제 중심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데뷔 전에 이제 댄스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어서 춤을 잘 추는구나. 네, 그 경험을 토대로 멤버들에게 이제 춤적인 부분에서 많은 네.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이번에 이제 제가 저만의 춤을 무기로 삼아서 그 케이블 방송 히터 스테이지라는 그런 댄스 경연 프로그램에 저는 꼭 나가고 싶은 바람이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래퍼를 맡고 있는 정원입니다. 네. 저는 그 래퍼 라인에서 이제 작사와 이제 또 작곡 프로듀싱 쪽으로 맡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모든 무기가 그쪽이다. 자, 그리고요. 네, 지하철을 맡고 있는 네. 네, 지하철 라인이고요. 개인기 많이 가지고 있는 끼쟁이 용현입니다. 네. 일급 비밀에 쩌렁쩌렁한 보컬을 가지고 있고요. C의 타이틀곡 가사처럼 항상 주변을 밝게 하는 그런 멤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급비밀 마태형 보컬 K입니다. 네, 보컬이다 보니까 감성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요. 또 동생들과는 다르게 노련한 섹시미를 가지고 있고 또 만내 같은 매력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랬죠? 축하드립니다. 네. 자,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급비밀에게 이 질문을 꼭 하고 싶다. 예, 우리 기자님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요. 네. 질문 받도록. 예. 안녕하세요. 제니스뉴스 변진희 기자라고 하고요. 그 여기 보니까 우영 씨랑 정훈 씨가 직접 작사 랩 메이킹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참여하게 됐고 본인이 쓴 가사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혹시 뭐 다른 멤버들도 작사나 작곡에 관심이 있는 멤버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개뿐이에서 랩하고 있는 우영이고요. 저랑 정훈이 같은 경우에 이번 스위트 작곡가 분들이랑 작업하는 과정에서 좀 랩메이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연치 않게 주어져서요. 처음에는 저희가 랩메이킹에 참여를 하고 작사에 저희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스위트 작곡가님 분들께서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 인스트라고 하죠. MR을 저희에게 던져주시고 한번 시도해봐라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정말 열심히 밤새면서 작업을 한 결과 좀 네, 어느 정도의 작업물이 나와서 이제 더 거기에다가 살을 붙여주셔서 거기에 이제 저희가 랩메이킹을 해서 작사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었고요. 앞으로 저희 작사 계속 해나가면서 더 많은 곡들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곱비밀에서 랩을 맡고 있는 정원입니다. 네, 가사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학교 시리즈다 보니까 되게 숨김없이 솔직하게 그냥 학생의 마음으로 약간 시같이 약간 적어봤고요. 이제 다르게 작사, 작곡 참여하고 싶어 하는 멤버는 일단 저희 보컬 쪽을 맡고 있는 요한이 형께서 이제 편곡 쪽으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쪽으로 또 같이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 와주신 기자님들에게 본인들의 일생에 좀 가장 자신 있는 랩 한 소절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마이크가 이게 낫죠?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인트로라는 그 트랙리스트가 있는데 저랑 정훈이가 랩메이킹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완성된 곡인데 그 곡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여기 분위기 좀 바꾸자 나와 내가 같이 춤춰 너 마이크와 연인처럼 설레 이게 입맞춰 내 손벌레는 길을 찾고 또 감싸모로 두 손 잡고 담대히나 마주해 이제 길을 터 우리 이름처럼 에이. 시작이 막을 알려 옆도 안 보거나 낙달려 불확실한 길을 달려 돌아갈 수 없기에 모든 걸 걸어놔 쏴다하며 백발백중 점수는 백중의 백 정상을 찍을 준비가 됐으니 기대해 맨 감사합니다. 파이팅 넘치는 랩이 또 들어가 있었네요. 예. 다른 멤버들은 어때요? 작곡과 작사, 그다음 안무 또 네. 도전해 보고 싶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참여했던 네, 일급비밀의 요한입니다. 네, 아까 그 정원이가 말했듯이 저는 팀 내에서 보컬 디렉팅을 주로 보고 있고요.
또 팀 내에서 제가 음악적인 공부를 좀 오래 했었어요. 제가 아이돌을 연습 시작하면서부터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아는 사람이 이긴다 그러셔가지고 네, 음악적인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작곡보다 제가 팀에 이제 곡을 줬을 때 네. 곡의 구성이나 편곡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멤버들이 이제 보컬곡이나 할 때 코러스도 제가 직접 만들고 이제 짜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안 들어요? 아... 네, 제가 WS50 쪽에 있지 않나요? 네, 네, 제가 예전부터 WS50에 그 박정민 선배님 많이 닮았다고. 네네, 있어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 또 그 하는 행동도 많이 닮았다고 제가 그 학창시절에 여자 네네. 친구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정민 선배에게 한마디 하세요. 정민 선배님 요즘에 이제 그 최근까지 뮤지컬 하셨는데 나중에 같이 뮤지컬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만나뵙고 싶습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자, 또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죠? 예. 기자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데일리 전원 기자고요. 아까 아인 씨였나요? 댄스 경연대에서 우승하신 분이. 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팀으로 하신 건지 뭐 개인으로 하신 걸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이왕 붐씨 오셨으니까 네. 앨범 뭐 망해봐서 뭐 어떻게 망하는지 잘 안다 뭐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쵸. 혹시나 뭐 앨범 발매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고 네. 예. 새해 됐으니까 오시게 되면 어떻게 활동 계획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얘기하시죠. 네, 저는 어디 댄스 팀이에요? 네. 아, 그 케이블 방송 엠넷에서 주최한 네. 스프리스 드림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이었고요. 예. 이제 그게 매주 금요일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4,000대1 정도 경쟁률을 끌어서 최종 7명 안에 들었다가 네. 그 7명이 마지막 파이널 콘서트에 투표로 이제 우승자를 가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었는데 네. 거기서 우리 좋게도 제가 남자 참가자 중에는 최연소였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가장 많은 득표수를 받아서 우리 좋게 1등을 했었고요. 그때 멘토로는 이제 팝핀현준 선배님 계셨고 그리고 또 보컬 부분에서는 휘성 선배님 네. 또 랩 부분에서는 그 노브레인 선배님이 계셨고요. 출신으로는 지금 AOMG의 로꼬 형이랑 그리고 또 지금 활동 솔로로 활동 중인 지혜라라는 친구가 네, 거기 같이 저랑 출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우승을? 네, 저는 댄스 부분에 우승을 했습니다. 야, 이거는 뭐 자랑하는 얘기인데 그것도 승리가 있었어요. 응? 엠넷에서 한 그 네, 네, 댄스 경기대에서 1위를 담당하게. 그러니까 팀의 일원이었죠? 팀의 개인이었어요? 개인을 네. 1등한 거예요? 네. 오, 대단한 멤버다. 네, 그러면 뭐 연말에 뭐 댄스 경연대 이럴 때 뭐 방탄소년단이나 뭐 세븐틴이든 누가 나와도 나는 대적하던 하다. 너무 멋있는 선배님들이 많지만 아니 춤으로 나는 1등을 했었던 사람이니까 제가 이제 기숙지 않을 정도로는 가지고 있어서 같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춤 라이벌로는 누구 생각해요? 지금 현재 아이돌 중에 라이벌 괜찮아요. 예전에 그 뭐 장호영 씨랑 이재진 씨도 많이 싸웠어요. 얘기해도 됩니다. 라이벌이라고 하면은 좀 선배님이시지만 네. 저랑 그 같은 94년생이신 방탄소년단의 제이홉 선배님 계시고요. 또 빅스타의 필도 필도 씨 춤 잘 치죠. 네, 저희 학교 선배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춤을 좋아하는 형님 한 명입니다. 세 분과 연말에 배틀 한번 세 개 나오네요.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앨범을 계속 저는 음악을 너무 사랑하고 지금도 이제 라디오를 이제 붐의 드라이빙클럽 하고 있는데요. 모든 음악들을 제가 감독님과 같이 선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너무 사랑하고 음악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술에 있어서 가장 끝판왕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음악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이번에 이번 연도에는 요즘 이제 트로트가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예, 정말로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음악 작업할 때는 꼭 또 그런 게 있어요. 욕심이 있어서 작업을 다 좋으신 분들이랑 해요. 그래서 놀긴 했더라는 노래는 이제 개코 씨가 만들어줬고 그 전에 음악들도 아이유 작곡가신 분이 있어요. 좋은 날 만들어준 분이 노래 만들어줬는데 다 저한테만 오면 이렇게 다들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트로트를
예, 꼭 좀 하고 싶네요. 예, 그래서 트로트 계획이 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리고 다음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하게 예,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좀 예, 질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급 비밀 좋은 예, 기사 부탁드리면서 뒤쪽에가 조금 안 보여가지고요. 예, 뒤쪽에 좀 한번 밟아주시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있나요? 2017년 꿈. 나 이것만큼은 꼭 이루고 싶다. 우리 1급 비밀. 네, 저희 1급 비밀이 네. 1월 1일에 새 출발을 했잖아요. 그렇죠. 했고, 그리고 그 시작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2017년의 마무리도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연말 네. 시상식에는 꼭 한번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가요대전이나 열심히 네. 꼭 좀 한번 참여를 하고 싶다. 네. 네. 요즘 그 현 아이돌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분과 무대 함께 좀 쓰고 싶다 하는 선배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도 아니고 예전부터 네. 네, 2012년에 빅스 선배님들이 데뷔했을 때부터 아, 네, 빅스. 제가 그 롤모델을 좀 삼았어요, 빅스 선배님. 아, 네, 제가 그 데뷔 서바이벌부터 봤는데 되게 여섯 명이 되게 형제처럼 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죠. 저희도 되게 형제 같거든요, 일본에. 네. 그래서 퍼포먼스 대 퍼포먼스로 이제 안 그래도 퍼포먼스가 강하신 선배님들이시니까 네, 네. 네, 한번 겨뤄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선배님이지만 네, 선의의 또 경쟁을 선배님과 네.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요 얘기는 우리 전 멤버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요한이의 네, 네, 얘기라는 걸 다시 한번 예, 말씀드리면서 그래요. 2017년에는 1월 1일에 데뷔했기 때문에 꼭 가야대전도 올라가고 예. 1위잖아요, 1. 예, 1위도, 네. 예, 목표로 달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얘기 꼭 한번 하고 싶다. 네. 예. 저희가 이제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신인이지만, 네. 올해 목표가 있다면, 신인상을, 이렇게 많은 신인분들 가운데 좀, 네. 신인상을 신인 때밖에 탈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네. 꼭 한번 열심히 해서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가요 프로 말고 꼭, 출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복면가왕 뭐 이렇게 예예 복면가왕 아까 전철로 네 되게 정말 즐겨보는 프로그램이라서 네. 제가 열심히 해서 복면가왕 같은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저희의 보컬들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출연하고 싶은 프로 있어요? 네 저는 지금 제가 자주 드라마나 영화를 보러 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번에 TVN에서 하는 말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도깨비라는 아, 도깨비. 드라마를 저희 팀원들이 되게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꼭 저도 연기실력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연기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아 도깨비도 즐겨보고 있다. 네. 예. 그리고 저는 아리랑에서 하는 그 해외파 출신 아이돌 분들이 네. 영어로만 진행하시는 있죠. 케이블 뭐 하고 있죠. 라디오 하고 있고. 네. 그 라디오나 예능 프로그램 영어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예.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나가보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쇼케이스 너무 즐거웠다 뭐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그럼 실력을 좀 봐야 되니까 네. 영어로 또 마무리 인사를 좀 본인이 해주세요. Hi guys, my name is Danny Choi and I really appreciate you guys coming out here having our interview to our showcase and it's our debut January 1st so it's been quite a while since I was dreaming about this moment and to be a singer and to be a famous singer actually so yeah we're gonna do our best to be a famous singer so thank you. 아, 오, 예. 네, 네. 조기 교육을 아주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1급 비밀의 예, 쇼케이스 함께 만나봤습니다. 1급 비밀 2017년 1월 1일 날 데뷔를 했습니다. 에, 그리고 많은 대중들에게 이제 다가갈 거고요. 쉬 반복적인 이 귀 쏙쏙 박히는 이 멜로디 라인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이 멋진 무대 퍼포먼스 기억해 주시고요. 많은 도움과 사랑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쇼케이스 마무리하면서 리더가 리더의 주목 하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1급 비밀의 시작을 알리는 쇼케이스에 정말 많은
기자분들께서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바로 엔카운트 또 뮤직뱅크를 시작으로 활동한 활동이 예고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에그비밀의 활동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그비밀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네, 1급 비밀 탑 시크릿의 쇼케이스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주신 기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돌아가시는 길 또 조심히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